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통위는 물가와 성장 전망이 불확실하다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가계부채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 이스라엘과 하마트 사태 등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